너의 강아지 미안하다. 이 검을 너에게 사용할 줄은. 울부짖어라 지옥참. 어? 야야 마리한테 떨어져. 그러다가 물리면 어쩌라고 그래. 마리를 뺏을 거면 저도 같이 뺏어요. 마리가 괴물이라도 마리는 제 동생이라고요. 요 녀석이 떨어지라고. 제가 물려도 상관없어요. 마리랑 좀비 어? 유튜브 하면 되죠. 저 했는데 반갑습니다. 조이스는 잘 나오잖아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떨어지라고. 마리야 엄마야 정신 차려 봐. 너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그냥 팍 죽어버릴 거야. 너 정말 미안한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나 다 기억해내라고. 자 어쨌든 마리야 방귀 생겼으니까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자 주춤석이 왼손부터 정권 찌르기.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먹어볼까. 삼겹살에 싸서. 그럼 나도 만들어. 우리 마지는 왜 입맛이 없나? 음식으로 장난치지 마. 그거 먹는 거야. 어? 이렇게 막 뱉는 게 아니라고. 뭐라는 거야? 할머니! 아버님도 기억을 돌아왔는데 내가 먹었는지 지능이 박살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할미 생각엔 좀비들은 이런 사람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일리가 있어요. 그럼 뭘 먹을까요? 사람! 네? 너가 오빠니까 파란 자가 치는 건 어떨까? 그럼 곰인데요? 맛있나 보자. 이게 오빠한테 숟가락으로 그냥 맞자 오늘. 이게 정신이 그냥 맞자. 힘들어 죽겠네. 나부터 몇 시간째 그러고 있는 거야. 맞을래? 아니, 어? 아무래도 말이 답답한가 봐. 산재 네? 좀 시켜줘.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유 괜찮아. 우리 말이는 사람 어? 안 물어. 알았어요. 따라와. 아, 빨리 좀 가자. 어? 야, 너 그 속도로 가면 오늘 안에 동네 한 바퀴 못 돌아. 오, 깜짝이야, 뭐야? 아, 안녕하세요. 아, 제 동생이 좀비가 됐어요. 뭐? 좀비? 그게 무엇이냐? 해먹어. 뭐냐? 그
동생이 좀비인간 머시기가 됐죠? 뭐? 뭐? 존망? 아니! 좀비! 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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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무조건 걸렸어! 아, 저렇게 걷긴 했지? 아이! 가지 말라고 그쪽으로! 야이! 아이! 무조건 걸렸어! 이거 어쩐대? 어! 빨리 나오렴! 아이, 안녕히 가세요. 아이, 진짜 안 되겠네. 야! 맞을래, 진짜. 맞아요, 말하지, 지금. 얼마나 맞아요. 아, 어디 간 거야? 줄이 끊어졌어. 아, 진짜, 할머니가 혼나겠네. 어? 응? 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일로 와! 어이! 말 자꾸 안 듣네! 따라와! 아이! 들어! 와이! 어이! 아이! 산책근! 드디어 왔어잉. 아, 할머니 뭐하세요? 에이, 제사상 차리고 있어. 왜? 이 시간에요? 이, 그나저나 마리가 지금은 잠깐 정신이 돌아왔지만 나중에 잊어먹으면 어떡하죠? 그려, 그래서 할미가 생각해봤는 게 성묘 때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아서 조상님들이 노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맞아요. 우리 엄마가 제사 안 하면 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우린 제사 있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음식도 대충 모형으로 했고, 또 네가 산소에다가 그 오줌도 싸버리고 예의 없이 했잖냐. 이번엔 한번 제대로 해보자꾸냐. 왜? 할머니 아까 그땐 좋다고 하셨잖아요. 왜 말 바꿔요? 아이 뭐, 혹시 몰라서 그러는 게요. 이러다가 코마리에 저주하고 풀리지 누가 알아? 오케이! 그래, 그러면 저도 음식 한번 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뭐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야, 이거 이렇게 썰면 안 돼, 할머니!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그, 익힘 정도가 좀 달라요. 정말 타이트하게 맞고 싶니? 저는 채소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요. 자, 음식도 정성껏 짜였고 이제 인사드리자. 할아버지, 제가 산소에 오줌 싼 건 죄송합니다. 자, 야, 고마리, 너도 빨리 절 올려. 에휴, 할아방, 내가 몇 년째 제대로 제사 안 해줘서 화나서 그렇지? 자, 당신이 원하는 음식은 다 차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화 풀고 우리 마리를 다시 돌려줘. 어? 할망, 드디어 음식을 제대로 차려왔구먼. 아이고 멋있어. 잘 먹을게. 아유, 이게 몇 년 만이야. 맨날 플라스틱 모형 제사상만 차려오고. 그죠? 빨리 먹기나 해. 이제 화 풀고 우리 선녀 좀 원래대로 돌려줘봐. 어? 뭐예요? 저 옆에 있는 게 손녀였어? 예. 내가 살아있을 땐 손녀가 없었어서 손녀인지 모르고 내가 이 무덤 친구들을 시켜서 우리 손자 빼고 다른 애들은 콱 다 불어서 저주에 걸리게 한 거였는데, 아유 몰랐네. 아, 그래서 난 안 모신 거였구나. 그래 그래, 우리 손자 잘 지냈나? 아니야,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 처음은 무슨, 요 녀석아. 너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기저귀 갈고 다 했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너가 나한테 오줌을 쌌는데 그것마저 귀여웠지. 할아버지 그럼 뭐지? 오늘도 한번 귀여워해 주세요. 아이, 그래 그래, 한 번 더 쏴봐. 아유, 오랜만에 손자 오줌 맞으니까 기분이 기모띠하구려.
우리 손녀, 이 할애비가 그만 쌓여나. 이 할애비가 저주에 풀어줄게. 제사상 맛있게 먹고 가마. 그래, 이젠 죽어야 우리 괴롭히지 말고 평생 거기서 나오지 마. 그래야지. 그럼 이만 난 간다. 어? 나오기만 해봐. 돌아왔다. 오. 아유, 다행이야. 오. 내가 좀비가 돼서 오빠를 물 뻔했다니까. 맞아, 나 진짜 식겁했다니까요, 엄마. 야, 할머니랑 좀비 놀이도 한 거야? 네, 아이, 그게 아니라 진짜 좀비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좀비가 세상에 어디 있니? 아니, 제가 진짜 됐다니까요. 아, 여보, 그냥 믿어줘. 사부 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신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오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팽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